댓글 하나로 그런 논쟁이 촉발됐단 말인가요? 아마 처음 글을 올렸던 사람이 밉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게시판이건 유명한 사람은 다 밉상이 돼요. 지시 때문에요. 인터넷의 법칙이에요. 특히 여초 사이트에서는 더 그래요. 그런 반공개형 게시판에서 유명한 사람을 인터넷 용어로 네임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땡땡 게시판은 다들 쿨하고 시크한 척 자랑하기 바쁜 곳이에요. 네임드가 되려면 남들보다 더 쿨하고 더 시크하고 더 진보적이어야 하는 곳이죠. 남을 알게 모르게 까내리고 은근히 잘난 척을 해서 추종자와 워너비들이 생기면 네임드가 되는 거죠. 그만큼 뒤에서는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건 땡땡 게시판만의 특징 아닐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들 어화둥둥하고 침묵 강조하는 곳에서는 시크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오지랖이 넓을수록 권력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들 보면 자기들 권력이 게시판 글 많이 보고 댓글 많이 달고 남 칭찬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오래 투자한 데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게 꼴값이고 텃세로 보일 테고요. 남초 사이트는 안 그런가요? 남초 사이트도 사실은 똑같죠. 게시판에 글 올린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열심히 글 올리고 댓글 달리면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남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면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별 대단치도 않은 글 올린 녀석이 관심을 많이 받으면 질투심을 넘어서서 이건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되죠. 남초 사이트에서는 어디서 퍼온 글로 추천이나 댓글을 얻는 게시물이 공격을 받아요. 아까 무슨 글 올린 이용자 어디서 퍼온 것임, 원본 주소는 여기임 하는 글을 올려서 상대를 깎아내리죠.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한건한건 케이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친밀감이나 공감보다는 유머나 지식이 주는 짧은 쾌감을 주로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상의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이 덜해요. 하지만 밑바닥은 다 똑같은 겁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인정투쟁. 모두 가슴에 단도 한 자루씩 숨기고 있다가 기회만 생기면 팍. 그런데 저희들은 언제 사람들이 미쳐서 그 칼을 휘두르는지 그 타이밍을 알아낸 거죠. 그게 타이밍의 문제입니까? 논리나 설득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그만이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게 언제인데요? 자기가 다수가 됐을 때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어정쩡한 글을 올리면 처음에는 다들 눈치를 봐요. 이걸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공격해야 하나? 그런데 누가 저도 그래요. 공감 100배 라고 댓글을 달면 이제는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둘이 되는 셈이죠. 거기에 누가 글 정말 잘 쓰시네요. 읽는데 내 얘기인 줄. 이라고 댓글을 달면 이제 원 게시물은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3자가 이글 저만 불편한가요? 라고 의문을 표시하면 공격의 틈이 살짝 열리죠. 그 다음에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들 별 말씀 없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 봐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슬슬 멍석마리를 준비해도 됩니다. 거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의견은 처음 듣습니다. 라고 또 댓글이 달리고 불쾌하군요. 마시던 커피 맛이 싹 달아날 정도로 라고 누가 동조하면 짜잔. 이제 나도 칼을 뽑아도 됩니다. 다구리를 치는 시간이 온 거죠.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3개만 연속으로 달리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어디 스트레스 풀데 없나 하고 인터넷을 헤매던 하이에나들이 배운 여자 코스프레를 해보고 싶었던 상어 새끼들이 저리 가라고 해도 알아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땡땡 게시판 아이디가 열몇개 있었잖아요. 그걸로 본격적으로 분탕질을 쳤죠. 효과가 있던가요? 겁이 날 정도던데요. 인간성이라는 게 이렇게 추악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효과가 좋았던 게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를 못 해요. 저희는 반말이나 욕설은 절대 쓰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상대가 흥분을 못 이겨 반말이나 욕설을 쓰면 다른 아이디로 그걸 지적하면서 벌점을 주거나 신고를 했죠. 지적할 때에는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땡땡님이 최소한의 게시판 규칙을 어기는 건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땡땡 게시판에 그 전에 뜬금없이 새누리당 옹호하고 전교조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이지매를 당해서 강퇴당했어요. 별로 게시판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닌데 이용자들이 똘똘 뭉쳐서는 어그로를 끄네, 트롤링을 하네 어쩌고, 욕 아닌 욕을 하고 글쓴이를 자극했죠. 그러다가 상대가 분을 못 참고 비하 발언을 하면 벌점과 신고 폭탄. 말로는 다들 트롤은 무관심이 답입니다.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칼맛에 취해 있었겠죠. 트롤 사냥 시즌이 언제 또 열릴까 고대하던 사람에게 저희가 사냥감을 공급해 준 거죠. 몇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꼬투리를 잡았습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식이죠. 류현진 선수 별명이 류뚱인 거 아시죠? 누가 글을 올려요. 류뚱 오늘 11승. 그러면 축하한다, 잘 봤다. 그런 댓글이 달릴 테죠. 거기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는 류뚱 한다지만 은계에서조차 선수 별명을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엄연히 외모 비하인데. 그리고 다른 아이디로. 솔직히 저도 그 별명 들을 때마다 좀 불편했습니다. 옥주현더러 옥덜매라고 하는 것만큼요. 라고 남기고. 이렇게 되면 함정이 만들어진 거죠. 뭘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받아들이시나요? 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답을 달아주죠. 제가 이곳의 정치적 감수성을 너무 높게 평가했었나 봅니다. 뭘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받아들이냐는 답하기. 세상 모든 폭력과 편견을 유지하는 큰 축이죠, 언제나. 성희롱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에 혀를 차시던 저희 친척 어른들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였죠. 그렇죠. 대범하게 생각하면 남자 상사가 친근감의 표시로 여자 직원 엉덩이도 만질 수 있는 거고, 남자가 밖에서 안 좋은 일 겪고 오면 집에서 밥상도 뒤엎을 수 있는 거고. 또 뭐였더라? 무한도전에서 방콕 특집 했을 때도 여러 명 낚아서 다골로 보내버렸죠. 혹시 그때 방영분 보셨나요? 무한도전 멤버들을 한 방에 가두고 거길 태국인 척하면서 바보 같은 게임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게시판 주인장인 은율이 그날 방송을 극찬했죠. 나날이 블록버스터가 되어가던 무한도전이 초창기 B급 정서를 잊지 않았다고요. 직전에 일어났던 박명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한 점에도 점수를 줬고, 관련 글들이 게시판에 우르르 올라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크게 엿을 먹였죠. 어떻게요? 동남아 비하하는 것 같아서 보기 불편했다고요. 아, 그날 방송에 코끼리 쇼라는 게 나왔어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코끼리 콜을 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한 다음 걸어가게 한 거였는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바닥에 깔아놓은 라텍스 매트리스를 밟으면 그걸 사야 했어요. 동남아 단체 관광에서 라텍스 제품 강매하는 걸 풍자했던 거예요. 거기 방송에 나온 출연자들도 라텍스 강매라고 억울해했고요. 그거 태국 사람이 보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걸로 아주 게시판에 불을 질렀죠. 그쯤 되면 사람들이 짜증 많이 냈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의도한 거였어요. 게시판 이용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을 낼수록 상황이 더 짜증스러워지죠. 대단한 완장 차셨다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 반말이라고 신고하고, PC 경찰질 하지 말아요라는 지적을 받으면 그쪽이나 함부로
쿨몽둥이 휘두르지 마세요라고 응수했죠. 곧 게시판이 그런 짧은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어떤 글이 올라와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몰아갔으니까요. 초등학생 모이는 사이트에서 여기서부터 다 바보, 적을 적은 사람이 제일 바보, 반사라고 댓글로 싸우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점에서는 초등학생보다는 뛰어났죠. 가슴 후벼파는 거, 그리고 집요한 거, 그거 두 개면 다 됩니다.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진짜 그 짧은 글로 상처를 입어요. 여러 명이 댓글로 너 틀려먹었다, 저질이다, 반성해라 이러고 돌아가면서 공격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버텨내질 못해요. 웃기죠? 아는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일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당사자에 대해 쥐풀 아는 것도 하나 없는데 사실은 남자 셋이서 돌려쓰는 가짜 아이디인데 그쯤 되니까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죠. 요즘 땡땡 왜 이렇게 까칠하죠? 라든가 살얼음판 걷는 거 기분이라서 함부로 글을 못 올리겠어요 같은 토로들이 줄을 이었어요. 네임드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의 마수에 걸려들었고 키보드 배틀 끝에 추방당했죠. 그렇게 사라질 땐 꼭 정들었던 땡땡을 떠납니다. 따위의 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면 또 땡땡님 떠나셔서 너무 섭섭하다. 요즘 땡땡도 세상도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는 댓글이 줄을 잇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신소리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하셨으니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아이디 세탁하고 재가입할 정도로 파렴치한 분은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라든가 아무튼 한창 싸우다 떠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팀 알랩은 한 번도 안 졌나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안 졌어요. 팩트를 잘못 알았다든가 해서 논쟁에서 진 적이야 있죠.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러면 되죠. 그리고 다른 글에서 다른 싸움거리 찾아서 만들고 그건 저희 입장에선 진 게 아니죠.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대개는 저희는 싸움을 일으키는 쪽이고 일단 불이 붙으면 뒤로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험악한 말 주고받으며 싸우는 건 엉뚱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는 뭐랄까 불화의 여신? 그런 거였죠. 논쟁에서 질까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는 논쟁에서 안 져요. 저희를 어떻게 이깁니까? 보통 사람이.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기자님이 지금 왜 비웃으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자님도 인터넷 하시잖아요. 거기서 싸움이 어디 팩트랑 논리로 하던가요? 논리 싸움은 두 사람이 아주 좁은 화제를 가지고 붙을 때 그것도 두 사람이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일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인터넷 싸움은 정력과 멘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력 많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멘탈도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멘탈이 없거든요. 저희랑 댓글로 논쟁을 벌이는 건 쇳덩이로 된 로봇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쪽이 진 쪽 따기를 때리는 게임을 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가위바위보는 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저희는 절대 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도 연결이 좀 되네요. 네, 저희는 심지어 나중에 프로그램도 몇 개 만들었어요. 01410이 코드를 짰죠. 어떤 이를테면 저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던 말 중에 PC경찰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진짜로 그런 PC하지 못한 단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검열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런 PC하지 못한 단어 목록을 몇백 개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 단어가 게시판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원하면 훈수 두는 것까지도 알아서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누가 땡땡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이라는 표현을 썼다 쳐요.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이 몇 분 뒤에 님, 그런데 장님은 소수자를 낮춰 부르는 말이랍니다. 굳이 쓰시려면 시각장애인으로 쓰시미 같은 댓글을 자동으로 다는 거죠.
원래 글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첫 댓글이 그런 게 달리면 기분이 팍 상하죠. 이게 효과가 참 좋은 게 여태까지 그렇게 피씨피씨 찾던 곳이라 뭐라고 반박을 못해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길길이 뛰는 사람 많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PC하지 않은 단어 목록이 꽤 긴데다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성전환 수술을 성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한다든가 불임은 난임이라고 해야 한다든가 하는 걸 누가 일일이 다 알겠느냐고요. 글쓴이의 과거 게시물을 추적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그건 진짜 간단한 거였는데 땡땡 게시판이 과거 글이 잘 검색이 안 돼요. 검색 정확도도 떨어지고 본문 말고 댓글로 다는 내용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게시물이 워낙 많고 옛날에 만든 게시판 툴을 써서. 그런데 저희는 0140이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누구 아이디만 입력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그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어요. 본문 단어 검색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검색하는 순간 화면 저장도 딱 해주고 이게 엄청 큰 거죠. 댓글 싸움할 때 제일 큰 무기가 너 옛날에는 이렇게 써놓고 지금은 왜 말 바꾸냐니까. 맥락이 하나도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전에 황우석 옹호하셨던 건 사과하셨던가요? 같은 말이면 상대의 길을 꺾어놓을 수 있죠. 타블러나 최선당 소동 또 누구였죠? 이루 여자친구였던 사람? 아무튼 그 사람 때 소동 디워 사태 때 저희가 공격하려는 사람이 썼던 글을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땡땡 게시판에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작업을 하셨습니까? 게시판 망가뜨리는 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게시판에서 진상을 피우니까 한 달 사이에 땡땡 게시판 사이트가 황폐해졌어요. 그 뒤로도 한 반년 정도 계속 작업했어요. 떠나갔던 이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땡땡 게시판 거기는 완전히 죽었다. 잘난 척하는 어린애들이 병림픽하는 쓰레기쟁이 됐다고 완전히 인식을 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거기 주인장 은율마저도 자기 트위터에 정치적 올바름과 불편함 외에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땡땡 게시판에 애도를 따위에 글을 올리고 자긴 이제 게시판 안 본다고 공언할 정도가 됐죠. 게시판이 망가지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일단 올라오는 게시물 자체가 확 줄었어요. 전성기 때의 반절 아래로. 평균 조회수는 처음에 잠깐 늘었는데 아마 싸움 구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인장이나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별 관심 없어졌을 때 몇 번 서버를 공격해서 다운시켰더니 사이트 유입량이 반에 반 토막으로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전에는 땡땡 게시판이 어떤 인터넷 활동가와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정부 비판하는 신문 광고도 내고 한진중공업 사태 같은 게 터지면 희망버스 타러 가는 소모임도 결성하고 그런 모임을 저희는 스마트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차단도 했고. 신촌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같이 열자고 땡땡 게시판 이용자들이랑 동성애자 모임들,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LGBT 커뮤니티의 활동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PC경찰 프로그램이 이 논의를 거의 박살냈습니다. 사람인 저희들은 별로 한 것도 없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가 걸렸냐 하면 이반이라는 표현을 계속 PC하지 않다고 지적질을 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썼던 말이래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PC하지 않다고 안 쓴대요. 그 바닥이 용어가 복잡하더라고요. 게이는 게이라는 말이 PC하다 아니다 논쟁이 있고 동성애자라고 쓰면 괜찮은데 동성연애자라고 쓰면 매장당할 분위기고.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 그 용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거였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는 사람. 용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고 시급한 문제라는 사람. 게시판에서 제일 사용 빈도가 높았던 용어로 통일하자는 사람. 그거야말로 박근혜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
아주 개판이었죠.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진보 사이트가 하는 일을 망칠 수 있겠다는 교훈을 그 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보 사이트들도 그렇게 공격하셨나요? 그 방법이 다 잘 먹혔나요? 아, 아니요. 땡땡만 해도 양반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이 안 통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었는데 광우병 시위할 때 유모차 부대 조직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도 결국 방법을 찾았습니다. 훨씬 더 뭐랄까? 파괴적인 방법이었어요. 거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나중에 아예 사이트가 쪼개졌죠. 거기에 관련됐던 핵심 인사들은 한동안 인터넷 못했을 겁니다.